지켜주십시오. 당원이 주인이 되는 혁신정당. 의성의 아들 윤상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개초등학교, 안개중학교 경북여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구미 금호산 공군 레이더 기지 아래서 수퇴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금호산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참으로 감격합니다. 저희 큰 외조부님께서 박자 영자 교자라고 의성에서 자유당 때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또 무소속으로도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의 몸에는 정말로 영남의 뜨거운 피가 살아있습니다. 저 윤상현의 몸에는 무소속에서도 살아오는 승리의 피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의성 출신 강재섭 대표께서 야, 너 이쪽에서 정치해라 권했습니다만은 저는 정적 홀로 서기를 위해서 수도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보수의 심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당의 근간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진짜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수도권 싸움에 능한 장수 윤상현이 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TK경제 어렵습니다. 저 의성의 아들 윤상현이 경제 살리겠습니다. 저희 캠프 순설위원회에서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TK신공항, TK통합 빨리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TK 정말로 남부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대구를 AI든 혁신 디지털 기반의 입각한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의 서울 다음에 최고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20년 동안 큰 역할을 했던 윤상현이 반드시 TK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옛말에 은혜를 바위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바로 모래에 새겼습니다. 정말로 TK 지역의 예산이나 인사나 사업에서 너무나도 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꺾어놨습니다. 저 윤상현이 의성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혁명, 보수혁명으로 반드시 자존심을 살려놓겠습니다. 존경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당의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천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천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 당원 소환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협의 문제점 비리 사실이 있으면 중앙당으로 금방 올릴 수 있는 채널 신문고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당원이 진짜 주인 되는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당의 주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당의 썩어빠진 기득권부터 청산하여 주십시오. 줄 세우고 오다 정치하고 개부 정치하는 것이야말로 이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썩은 기득권에 물든 당의 위원장,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부터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들부터 강하게 질타하십시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독버섯 힘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윤상현과 함께 반드시 당원이 진짜 주인 되는
보수혁명을 일궈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당과 인연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오직 승리 가능성만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저 윤상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어주십시오. 영남에 국한된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주십시오. 당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으로 진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각광받는 지도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을 실현하는 겁니다. 가난에서 풍요를 가려고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 만드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그 큰 전략적 결단을 하신 것처럼 저 윤상현을 통해서 큰 전략적 결단을 꼭 성취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이 꼴찌의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일궈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과거 권력의 중심에 서서 줄 세워보고 줄도 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헛된 것이 없어요.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국민 보고 정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곁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질당하고 핍박받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의 위기에 있고 우파야가 분열될 때 바로 누가 여러분들과 우려졌습니까? 저 윤상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 윤상현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 대통령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저 윤상현이 나서겠습니다. 저 윤상현과 위대한 보수 혁명을 일궈냅시다.